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물질 핵산에 대해 배웠고, 핵산 DNA가 있는데, 이 DNA가 DNA 위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이게 우리 몸의 형질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DNA는 히스토맥실에 감겨가지고 염색사를 입으며 분열할 때는 염색체라는 형태로 바뀐다 그랬죠? 응축해서. 또한 지난 시간에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포 분열을 왜 하는 거다? 하나의 세포로는 물질 교환이 어렵고 또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 몸에 생장 커져가고 그 다음에 상처 부위가 생기면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생명체 같은 경우는 이 재생 분열이고 뭐가 된다? 생식 방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생식세포 분열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생식세포다 라고 하는 건 하는 역할이 뭐냐, 얘는 생식을 담당을 해요. 진짜 딱 뭘 위해서만? 생식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세포가 생식세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생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생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생식이라고 하는 건 자손을 남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뭘 통해서? 이 생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게 된 것도 이런 생식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생식 방법에 따라서 무성 생식과 유성 생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 세포 어떤 방식이냐면 유성 생식에 의해서. 유성 생식이라는 걸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생식 세포예요. 알겠습니까? 자, 말 그대로 이제 생식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생식세포라는 걸 따로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해봅시다. 이렇게 남자가 있어요, 남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사람의 염색체는 총 몇 개다? 사람 염색체 몇 개 있어요? 그치, 46개. 그래서 우리가 핵산을 표시하면 2에는 46이다. 그리고 2에는 46이다. 라고 했었죠.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뭘 만들어? 아이를 만들겠지. 자, 아이를 만들 거야. 자, 아이를 만들어내는데, 자, 이 아이의 염색체 또한 몇 개가 돼야 돼? 46개. 그치. 여기도 2에는 46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얘가 46개, 얘가 46개 주면 어떻게 되겠어? 46개가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럼 얼마를 준다? 23개씩. 그치. 23개씩 주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뭘 주게 되는데, 남자는 정자를 줄 거고 여자는 난자를 주게 될 때, 이때 염색 수는 몇 개가 돼야 돼? N은 23. 여기도 N은 23이 되어야 만나서 몇 개가 된다? 그치, 마음이 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생식 세포가 되는 거지. 여기도 생식 세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생식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뭐가 염색체 수가 어떻게 돼요? 각각의 생식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더라. 따라서 이 생식 분열을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감수 분열이라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염색체 수가 감소하게 되는 이유는 그 의의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생식 분열을 하는 목적은 자,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자손의 염색체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더라. 이게 생식세포 분열의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돼요. 이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 자, 그 전에 이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일어난 장소는 우리가 이러한 장소, 우리가 흔히 이제 생식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생식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둘로 나눠서 보면은 자 동물과 식물로 일단 나눠볼 수 있고 자, 동물과 식물 그래서 동물의 암수 식물도 암수 이렇게 나눌때 자 동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여기 암, 암컷에서는 난소라는 곳에서 수컷은 정소라는 곳에서 각자 생식세포를 형성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게 생식기관인 거고 난소에서 뭘 만들어요? 난자를 생성하게 되고 정소에서는 정자를 생성을 하더라라는 거죠. 식물도 마찬가지로 암수,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자, 식물은 암술이라는 곳에서 암술. 여기를 우리가 미씨라고 합니다, 미씨. 여기는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여기를 꽃밥이라고 합니다. 암술에서는 뭘 만드느냐? 여기서는 난세포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는 꽃가루를 형성을 하게 돼요. 각각의 생식관과 생식세포가 이렇게 되다. 지금 밑줄 쳐주는 게 다 이제 생식세포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생식세포 분열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도 분열기를 거치겠죠. 분열을 거치는데 그 분열기를 어떻게 거치게 되느냐?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렇게
고기 고기 말기라고 해볼게요. 됐죠? 자, 먼저 어떻게 지금 되냐면 일단 전기의 특성은 뭐가 있었어요? 전기의 특성은 뭐가 있었습니까? 핵막과 인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처음 나온다 그랬죠? 분열기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세포의 염색체를 모두 표시했다 그럴 때 핵상으로 표시한다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핵상으로 표현한다면 핵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EN이나 N으로 표현하는 게 핵상이죠? 그럼 여기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EN은 4. 그렇지, EN은 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쌍으로 존재하고 염이 총 4개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전기의 특성은 뭐냐? 이때 무슨 특성이 있다? 핵막과 이 사라진다. 그리고 염색체가 염색사가 염색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전기에 특별하게 출연한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가 염색체라는 이가 염색체가 출연하더라라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입감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입감체는 뭐냐면 자,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입감체라고 하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있을 때 이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접합이 돼요. 자, 이거를 이거를 입가 염색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어 형성됩니다. 접합이라는 게 붙는다 그러니까 마치 두 개의 상동이 하나처럼 이렇게 붙어버려요. 왜 붙냐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합이 일어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상동염체 접합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입감체 출현한 걸 확인할 수가 있으며 자 중기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 중기에는 염색체가 어디로 몰린다? 적도판 가운데로 몰린다라고 했어요. 자 몰리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되는데 체세포 분열과 생수 분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때 이렇게 나란히 서게 된다라고 이렇게 서게 된다. 체세포 분열은 1열로 나란히 섰었죠. 근데 여기는 2열로 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방추사가 방추사의 접합이 일어나고 나 슬리퍼 신고 왔는데 선생님이 물을 때 슬리퍼 바꿔신고라 해서 슬리퍼 바꿔신는데 데가 없어지고 염색체가 뭐? 데가 슬리퍼 없어지고 옆방 가서 물어봐. 응? 옆방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염색체가 정렬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니거 네 뭔데? 파란색 파란색 거. 이쪽에 하나 있길래 내 건가 하고 바꿔주면 사이즈가 280개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염색체 정렬이 일어나더라. 여기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각각 끌려가겠지. 끌려가면서 어떻게 되냐? 후기로 가게 되면 이러한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각각 분리돼서 끌려가더라 라는 후기 때 상동염이 각각 끌려가고 쫙쫙 끌려가죠. 지금 후기의 특징은
상동 염색체위. 분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지. 자, 마지막 이제 말기. 말기에는 이제 어떻게 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체세포 분열의 경우야, 이게 한번 분열이 됐으면 끝났어. 종료가 됐단 말이야. 근데 말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각각 이렇게 각각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2N을 사였잖아. 근데 지금 얼마가 됐어? 하나의 세포에 염색체 몇 개 들어있어? 두 개. 두 개. N은 2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분열이 되느냐? 각각 분리됩니다. 각각. 각각 분리가 돼요. 자, 이거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세로로 한번 놔볼게요. 자, 전기와 중기를 거치게 되면서 전기와 중기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 분열 전기 됐다. 이 분열 전기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 중기로 넘어갑니다. 중기.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얘들이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로 이제 몰리겠죠? 가운데로 몰립니다. 서고, 얘는 여기에 서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 방추사가 붙어서 이제 동원체를 끌고 가게 되지. 이게 전기. 이게 지금 중기죠, 중기. 중기의 특성을 보자면, 아까는 뭐가 분리되는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뭐가 분리되고 있어요? 염색 근체가 분리되더라라는 거. 염색 근체가 분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후기로 가게 되면 얘네가 이제 각각 끌려가죠. 이렇게 되고, 각각 끌려가더라. 이렇게 후기를 지나 말기까지 거치고 나면 이제 결과적으로 몇 개가 만들어져? 각각 나눠지니까, 각각 나눠지니까 세포가 총 몇 개가 됐어요? 세포가 총 몇 개가 됐어 지금? 여섯 개. 세포가? 세포가 여덟 개가 됐어요? 세포, 세포. 네. 세포는 네 개가 됐죠. 역시나 여기도 지금 현재 색상을 본다면 얼마예요? N은 2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쳐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여기를 우리는 1분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강수 1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강수 2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특징적인 건 요거지. 뭐가 출현한다? 이가 염색체가 출현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럼 비교를 해봐야지. 뭐랑 뭐랑? 체세포 분열과 그다음에 생기세포 분열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분열과 그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몇 가지 이제 차이점을 볼 텐데 차이점을 봅시다. 자, 체세포 분열은 이런 거예요. 자, 먼저 분열 횟수. 분열 횟수와 그다음에 염색체 수, 그다음에 DNA 상대량, 이런 걸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체세포 분열은 분열 횟수가 몇 번이야?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몇번 했어요? 그치? 1회 했죠, 1회. 근데 생식 분열은 몇번 했어? 연속 2회로 진행이 되었고. 염색체 수는 체세포 분열 어떻게 갔다? EN이 그대로 뭘로? EN으로 유지가 됐었죠. 생소 분열은 EN이 얼마가 됐어? 처음에 EN이었는데 마지막에 N으로 바뀌었죠. EN에서 N으로 바뀌어요. DNA 상대량은 여기는 유지되는가 하면 생소 분열은 반감되더라라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반감이 되는 거냐? 생소 분열의 경우, 자, DNA 상대량 그래프예요. 생식세포 분열의 DNA 상대량 그래프인데, 자,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엔 어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러다가 간기 때 어때? DNA 복제 과정 있잖아요. 그럼 쭉 올라가더라. 올라가서 처음 분열했을 때 어떻게 돼? 절반으로 한번 줄어들지. 여기까지 일정한데, 근데 중요한 건 분열을 몇번 해? 두 번째 분열을 할때 이렇게 쫙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눠본다면, 자, 여기가 뭐고? 간기 때고. 간기 때고. 그럼 여기가 뭐 됐냐? 여기가 1분열. 여기가 2분열. 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DNA 상대량. 생색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딸세포의 숫자는 몇 개? 딸세포 몇 개예요? 딸세포 몇 개? 세포 분열. 분열하고 나면 세포가 몇개 나왔어? 체소 분열이? 그치. 반딩 딱 하니까 두 개가 나와. 여긴 딸세포가 몇 개예요? 그치. 여기는 네 개가 되더라라는 거야. 자, 특징은 체소 분열은 뭘 위해서 하는 거야? 아,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여기다 목적을 쓸게요, 목적. 세포분열은 뭘 위해서? 재생, 생장, 그리고 일부 생명체의 생식이지만, 생식분열은 어디에서? 생식에서는 오로지 뭘 위해서? 생식세포 형성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이 특이점 하나 본다면 뭐가 있어? 입과 염색체가 출현한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의 특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뭘 정리해 볼 거냐? 마지막으로 뭘 정리해 볼 거냐? 이러한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이거를 뭐 하고 싶어? 생식세포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을 관찰을 하려고 한다면 생 분열을 관찰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걸 이용하느냐 식물의 어린 꽃봉오리를 이용합니다. 왜 활짝 핀 꽃이 아니라 어린 꽃봉을 이용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활짝 핀 꽃보다는 어린 꽃봉오리, 아직 오므려진 꽃이 피지 않은 걸 이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왜냐하면 활짝 핀 꽃은 생식세포 분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분열이 다 돼버렸어. 생식세포 분열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린 꽃봉오리를 이용한다. 왜냐면 여기는 아직 세포 분열이 활발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각각의 생식세포가 결합,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진 이후에 새로운 개체를 형성을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게 생식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특별히 뭐 어렵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생식세포 분열과의 차이점만 좀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이 끝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염색체의 모양을 보고 나서, 이렇게 구조를 보고 나서 핵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찾아내 주는 게 이제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